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런 뜻을 갖는 time and time again, over and over again, 그리고 그냥 again and again.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이 된다, 그래서 계속된다라는 개념으로선 셋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time and time again 하면 뭐가 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고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또 이런 느낌이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time and time again 보다는 비교적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over and over again 역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again and again 하면 긍정, 부정 상황에 다 쓸 수 있고요. 무엇이 또 계속된다. 사실 우리말에 또라는 느낌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거든요. Again and again은 그렇게 꼭 부정적이지 않은 느낌도 있을 수 있다. 약간 우리말과 다를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들어간 예문을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I have been in this situation time and time again. 또 이런 상황 나 또 겪네. 이런 내용이죠. 즉, 이 상황에 계속 있어 왔다. 그리고 time and time again 이것이 왜 이렇게 오래 계속되고 또 반복되냐. 그러한 느낌이 팍팍 살아나죠. 그 다음에요. He just plays that song over and over again. Over and over니까 time and time again보다는 시간이 짧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동하는데 2시간 동안 계속 같은 노래를 계속 틀어요. 아주 저는 지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시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며칠 혹은 심지어 몇 년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같은 노래를 몇 년씩 들으면 그것도 중간에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그럼 사람 아마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Insanity라는 것은 정신이 나간 거죠. 미쳤다는 얘기인데 저희 과거에서 다룬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이 미친 상태, 이것이 동일한 일을 한다. 계속 반복해서 time and time again 보단 짧게 하지만 부정적 느낌 팍팍 살아나고요. 아마 정신이 나가서 동일한 그 일을 어떤 사람이 계속 똑같이 하나 봐요. 그런 느낌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문장은 앞뒤 확실한 문맥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have fail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왜 over를 세 번이나 붙이죠? 사실 이것들은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도 상관없죠. 즉, 오버를 한 20번쯤 한 다음에 again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 좀 심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면서 계속 실패했다.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His application gets rejected again and again. 그의 application,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지만 지원이라는 신청이라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청서가 될 수도 있고요. Get rejected. 거절됐다 이거죠. 계속해서 again and again. 느낌은 이때는 부정적이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꼭 again and again이 부정적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Why do we have to fall in love again and again? 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에 빠지죠? 이것도 역시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분이 아주 비극적 사건을 맞이하여 배우자가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또 비슷한 상황 돼서 또 다른 사람 만났는데 사랑하게 된다. 도대체 왜 우리가 사랑을 계속하죠? 이런 내용인데 사랑한다는 내용 자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사실 우리가 대략은 알잖아요. 긍정적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긍정 느낌입니다. 만약 여기다가 불륜이란 관계를 들이밀었다. 그러면 또 부정이 되죠. 따라서 again and again은 긍정, 부정, 문맥 속에서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복적으로 무엇이 일어날 때 쓰는 표현 time and time again, over and over again, 그리고 그냥 again and again 그 차이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구분이 좀 가시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포기하다, 버리다, 때에 따라서 양도하다 등등 표현할 수 있는 forsake, abandon, 그리고 relinquish 이 세 단어의 의미 차이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